엄청 맛있네. 이거 조금만 더 레시피를 개발하면은. 오늘 치즈 폭포 까르보 불닭을 올렸는데 오늘 까르보 불닭 치킨이 나왔지 뭐야. 야, 이건 순살. 허니 꿀? 허니랑 꿀은 같아. 이거랑 불닭 치킨 순살. 뭐야? 불닭 까르보인가? 일단 먹어보면 알겠지? 그리고 그러면 불닭볶음면도 하나 끓일까? 빨리 먹자. 그냥 이런 건 빨리 먹는 게 남는 게. 빨리. 아,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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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밥. 오늘은 치밥이다. 가자. 정말 나와 버렸네. 까르보 불닭 소스로 만든 치킨이. 다리 뜯고 순살은 치밥으로 만들어 먹어봐야지. 홍사운드. 치킨은 홍사운드지.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멕시카나에서 지난번에 불닭 치킨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까르보 불닭 치킨이 나왔대요. 제가 얼마 전에 치즈 폭포 까르보 불닭 볶음면을 먹었잖아요. 생닭다리 사다가 까르보 불닭 소스를 막 부어서 발라서 짠 만들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와버렸네. 그리고 더블 치즈볼, 그리고 수작 핫도그입니다. 오늘은 치밥이다. 그래서 순살로 시켰어. 얘는 허니벌꿀 치킨이에요. 불닭 순살. 다리 먼저. 맛있는데? 지난번 제가 만들어 먹었던 거랑 맛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웃음이 나왔어. 맛있기도 하고. 아, 지난번에 불닭치킨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불닭을 한번 먹어볼까? 우열을 가리기 힘드네. 근데 저는 매워. 허니벌꿀. 저는 얘가 더 맛있어요. 얘는 불닭치킨 맛인데 얘는 뭔가 양념 불닭치킨 같은 그런 느낌. 양념치킨 알죠? 조금 더 고소한? 조금 더 기름진? 그런 맛이 느껴져서 얘가 더 치킨스러워요. 그리고 까르보 불닭은 그냥 적당히 매콤하진 않은데 매콤하네 하면서 먹을만 하거든요. 근데 얘 먹다가 불닭 먹으니까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불닭이 저번에 너무 매우셨던 분들은 까르보도 괜찮은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밥을 비벼볼까? 맛있다. 일단 콜라. 참고로 제가 펩시를 산 게 아니라요. 치킨을 시켰는데 주신 거 그냥 먹는 거예요. 치밥, 치밥, 치밥. 와, 치밥이 진짜 환상이에요. 얘도 같이 먹으면 맛있겠지? 와, 맵다. 와, 근데 둘이 동시에 먹으니까 까르보 불닭이 확실히 크리미한 맛이 딱 있네요. 나 왜 이렇게 매운 걸 못 먹지? 와, 진짜 너무 매운데요? 그거 알아요. 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느껴져요. 아닌데. 이게 왜 붙어있지? 아, 근데 치밥이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 치밥 때문에라도 그냥 불닭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오랫동안 계속 먹다 보니까 얘는 계속 들어가는데 얘는 조금 물려요. 순살 불닭에 치밥이 진짜 깡패입니다. 얘 허니 벌꿀은 달달한 간장 치킨인데요. 허니 콤보가 더 맛있습니다. 일단 바삭함이 없잖아요. 근데 허니 콤보보다 좀 덜 짠 것 같아요. 아, 얘는 바삭하겠다. 보이죠? 나 바삭. 아, 맛 되게 비슷한데요? 허니콤보랑? 맛있다! 응, 맛있어. 아, 이거 하나 더 먹고 싶은데. 기껏 이제 매운 거 딱 내려놨는데
얼음은 들어라. 어우 싫어.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까르보 불닭 치킨을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제가 지난번에 그냥 닭다리에 까르보 불닭 소스를 뿌려서 먹었던 것보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맛인데 걔는 간이 양념이 약간 겉돌아가지고 좀 심심했는데 걔가 이제 간이 적절하게 잘 배가지고 짠 구워주면 이런 맛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닭 순살이랑 허니벌꿀 시켜가지고 치밥으로 만들어 먹어봤는데 강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치즈볼! 맛있습니다. 네, 살짝 달달하면서 치즈 맛이 많이 나서 괜찮았고 수작 핫도그도 괜찮았어요. 뭐 지금 주문하면 하나를 주나봐요. 지난번 불닭 이벤트랑 똑같이 그냥 하나를 주는 거니까 핫도그를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시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뭐 이거 광고 아니고 제 돈 주고 제가 사 먹은 리얼 후기입니다. 리얼 사운드 하는 홍사운드의 리얼 후기 뭐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